네, 고성 터널 왔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고요. 정선에. 네, 그래서 여기는 예, 그 차가 딱 한 대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터널이에요. 그래서 저기 보시죠. 차가 한 대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터널이고요. 한겨울에는 이용을 못 하는데, 그러면 왼쪽에 아주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지 돼요. 재밌는 곳입니다. 뒤에도 한 대가 쫓아오고요. 네, 반대편에 차가 기다리고 있죠. 아이고. 아이고. 예. 나왔습니다. 네, 이곳인데요. 이곳인데. 헛개나무가 10m 정도는 자라 있습니다. 네, 저기 보면 헛개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. 헛개가 엄청 많이 달려 있고, 저 아래쪽에 보면 참중나무도 전봇대만큼 커졌습니다. 이 땅은 이 땅은 전에 어머니하고 와서 보고 놀이겸 왔다가 영월 법원에서 샀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더 나이를 먹어도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요.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 애환이 담긴 땅입니다. 그래서 이거 예초기로 대충 깎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떨어진 데 또 숨 넓은 평수가 있어요. 거길 가보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여기를 먼저 풀을 대충이라도 깎을 겁니다. 네, 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쉬는 시간입니다. 무더워요. 그래서 일부를 깎고 좀 쉬고 있습니다. 이쪽도 마저 해이죠. 첫번째 이곳을 대충 끝냈습니다. 그래서 헛개나무 쭉 심은 건데요. 넓게 넓게 엄청 많이 컸어요. 헛개는 많이 달렸습니다. 헛개는 많이 달렸고요. 그래서 연례 행사, 올해 행사는 여기 마치고요. 여기서 조금 떨어진데 이동을 할 겁니다. 네, 이곳은 중선 동강 가는 길 그 동네고요. 고성 터널 조금 전에 지난 그 마을입니다. 바로 옆에 동강이 흐르고요.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. 근데 문제가 옆에 사과밭이 하나 있어요. 그게 좀 꺼려지고요. 그래서 이동양봉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 땅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취득을 했습니다.
어머니하고 영월 법원에서 석등교육의 엊그제 같은데, 오늘은 아쉽게도 저 혼자만 왔습니다.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꼭 소멸을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장소로 왔는데요. 여기 풀밭입니다.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. 나무 사이에 여기도 나무 심은 곳인데요. 그래서 입구 쪽만 조금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도 취득한 지가 꽤 됐고, 여기는 평수가 꽤 됩니다. 저 산 있는 쪽까지 해서 꽤 되는데요. 이제 올해서부터 정비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어요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저녁이 아주 깊어가려고 그래요. 여기가 좀 평수가 있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. 안쪽에는 호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깍구비에 보이는 등구랑이라고 하는 전목은행나무도 있고 그런데요. 이제 점차 준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. 네, 은행이 달린 것도 꽤 있을 텐데, 가을에나 들어가 봐야지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앞으로는 그래도 좀 간간이 와서 동강이 바로 옆이니까 물놀이도 하면서 관리를 이제 할 겁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동강 쪽에 두 군데 강행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네, 다시 고성터널이고요. 자, 이제 이 터널을 빠져나가겠습니다. (목소리)